나는 평범한 고등학생. 얼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빠와 엄마, 나,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몇 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뒤 아빠와 나는 몇 달 동안 충격을 받은 채 멍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엄마가 없는 만큼 난 그 누구보다 아빠를 의지하며 지내던 중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영향을 받았던 걸까? 아빠는 미신에 너무 의지했고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오신 날은 며칠 동안은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점쟁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점은 미신이니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난 신년 초였습니다. 아빠는 새해가 되면 한 번씩은 꼭 점집에 가서 한 해의 신년 운수를 점쳐보곤 하셨는데 그날도 점을 보고 늦은 저녁이 다 되어 들어오신 아빠 낯빛이 어두웠으며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점괘가 안 좋게 나왔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찰나 아빠가 먼저 나에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초인종을 누를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인터폰 화면이 나라는 걸 확인해도 누구세요? 라고 꼭 물어보거라. 그리고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알았지?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왜 그러냐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알았어요. 평소에 아빠는 눈빛과 말투가 많이 달라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가 매일같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시면 아빠가 신신당부한 대로 누구세요? 아빠다. 대답을 듣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폰 화면에 아빠 얼굴만 보여도 문을 열어주던 게 익숙했던 걸까? 나는 한 번은 깜빡했고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빠가 노발대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아빠 말을 안 듣고 맘대로 하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누군지 물어보고 내가 꼭 대답을 해야만 열어주란 말이야. 알겠어? 낯선 아빠의 모습이 뭔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 내 생일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빠는 오늘 야근을 해야 하는데 늦더라도 집에 오면서 케이크와 선물을 살 테니 기대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 10시 아빠의 발걸음 소리가 아파트 복도 끝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드리려고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문 앞에서 아빠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 채 와 아빠다! 혼잣말을 하며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아빠의 표정과 마치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눈빛.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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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계속 눈만 부릅뜨고 있을 뿐 아빠다 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험악한 표정을 짓고 계신 건지 마음이 쓰였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을 때 몹시 화를 내셨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새벽이 왔고 아빠는 다리도 안 아픈지 여전히 밖에 서 계셨습니다. 몇 번을 물어보아도 흐느끼는 듯한 모습과 애원하듯 누구세요? 외쳐보기도 했지만 답이 없었고 공포에 떨려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았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걸까? 나는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어요. 나는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목이 잘려 얼굴에서 피가 뚝뚝 흐른 채 현관문 앞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 아빠 말을 아주 잘 듣는다.
몇 년 전 나는 어느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역 근처라는 편리함, 편의점과의 가까운 거리 때문에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맨션으로 결정. 12월 겨울에 이사를 마무리를 하고 인생 첫 자취를 즐기던 때였습니다. 8층 건물의 6층에 있는 방, 베란다에서 보이는 경치는 상쾌했지만 왼편에 쭉 늘어서는 여지, 유일한 단점이라는 단점. 가끔 놀러오는 친구들이 분명 나온다, 나와. 어우, 농담하지 마. 듣기만 해도 오싹. 겁을 주었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년쯤 흘렀을까?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건널목에서 모녀가 전철에 치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나중에 알았는데 모녀가 사고 난 키타이케부크로의 건널목은 통칭 안 열리는 건널목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자전거 통근이라 그곳을 건너다니는 일 없었기에 키타이케부크로의 건널목을 지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뭔가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와 한잔하고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에 들어와 조명을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스위치를 다시 껐다 켰는데도 마찬가지. 전기 요금이 밀려서 끊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고장인가 싶어 몇 번이나 껐다 켰다를 반복. 겨우 켜긴 했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전등. 우와! 다시 전멸. 몇 초쯤 지나 다시 켜진 전등. 스위치 접촉 불량인가? 아무튼 불이 들어왔으니 안심하고 샤워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멍하니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하는데 욕실 거울에 비추는 내 뒤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물고 있던 칫솔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떨어뜨렸고 등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술김에 내가 착각한 거겠지? 다 씻고 나서 내일 출근을 위해 자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꽂고 조명을 끄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휴대전화 충전 완료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벌써 충전이 끝났다고? 너무 빠른데?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 순간 계속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고장인가 싶어 휴대폰 충전기를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뭐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울려대기 시작했고 이쯤 되니 불길한 기분이 들어 휴대폰을 강제 종료시켜 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잠 좀 자자. 나는 음산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억지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잠은 오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게 들여 마신 후 천장을 바라보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문 쪽으로 힐끔 돌린 순간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차마 그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치켜든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확실하다. 저기에 누군가가 있어. 그 자세로 굳어버린 채 누군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느낌. 나도 모르게 피우던 담배를 내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고 혼잣말을 외쳤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부탁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나는 이불을 내던지고 현관으로 돌진.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려 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붙인 내 어깨로 눈이 새빨간 소녀가 올라타 있었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웠고 공포심에 무릎이 덜덜 떨리며 목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홀로 내려와 맨션 밖으로 달렸습니다. 건물 밖의 어둠 사이로 어떤 여자가 나에게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내 어깨에 올라탄 눈이 새빨간 소녀가 그 여자의 손짓에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건널목 사고로 죽은 모녀, 길을 잃고 헤매는 딸을 찾아 맨션 앞에서 서성이던 엄마였다는 것. 어째서 나한테 왔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무서움과 공포심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一緒に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 また来るよ.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미대를 다니던 나는 값비싼 미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틈틈이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후 학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교 과제까지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시간에 쫓겨야만 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과제에 쫓기며 미술학원 강사로 일한 지 6개월쯤 되었을까? 학원생 중에는 가연이라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틀째 학원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아이였기에 걱정이 되었고 가연이는 색에 대한 감각이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 가연이가 생각했던 그림과 달리 삐뚤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가연이는 속상한 마음을 홀로 화장실에서 눈물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가연이는 학원에 나왔고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셨죠? 몸이 뜨거워서 집에서 쉬었어요. 감기에 걸렸었구나. 이제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선생님. 오늘은 뭘 그리나요? 빨리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그림 그리고 싶겠구나. 자, 그럼 모두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최대한 색깔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알았지? 나는 색 감각이 뛰어난 가연이를 향해 미소를 짓고 그림 주제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다들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다들 그림 그리기 싫구나. 으이구, 그럼 주말까지 꼭 완성해 오기다. 아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물감과 붓을 챙겨 학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동작이 느린 가연이는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연이에게 말을 건네러 다가갔는데 평상시 나를 잘 따르던 가연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며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월요일 수업 시간. 주말 잘 보냈어요? 네. 그럼 숙제도 다 해왔겠네? 대답이 시큰둥. 귀여운 아이들. 이럴 때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야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안 해온 사람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그리고 다 해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볼 거니까 이젤 위에 올려놓고 기다려요.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말해주었고 다음은 가연이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있던 가연이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연이의 미술 재료들만 덩그러니 이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가연이의 그림을 보려 했지만 그림은 없었고 가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나는 수업이 끝나고 가연이의 집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나는 마침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가연이의 집이 학원에서 가까워 걱정되는 마음에 가연이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연이 집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가연이 미술 학원 선생님인데요. 가연이가 학원에 가방을 놓고 가서요. 네, 가연이가요. 언제 놓고 갔죠?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에 갑자기 사라져서 어서 돌아가세요. 가연이는 저번 주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가연이 물건을 보면 아내가 또 상처받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나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그만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다고 죽었다고 말할 것까지야. 가연이의 부모님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었던 걸까? 학원도 보내지 않으려는 것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다는 말을 가연이에게서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연이가 아예 가방을 학원에 놓고 집에서 몰래 나오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가 뭔가 아쉬워서 뒤돌아 가연이의 집을 바라보았는데 높은 담벼락 위로 2층 지붕이 불에 타
거슬린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학원으로 향했고, 학원에 도착해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가연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연이가 일찍 왔구나. 어제는 왜 안 왔니? 집에서 부모님이 못 가게 했어? 가연이는 대답 없이 그림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니? 가연이는 강렬한 붉은색으로 2층으로 된 자기 집을 그리고 있었고, 집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가연이가 몸을 꼬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층 정원엔 가연이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녀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연이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너무 뜨거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돌려 가연이를 보았지만 아이는 없었고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 나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연이가 며칠 전에 정말로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 가연이는 친딸이 아닌 입양된 아이였다는 것. 그래서였을까? 불 속에서 괴로워하는 가연이를 구해주기는커녕 그림 속에서 웃고 있던 가연이의 부모님, 가연이는 선생님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었었던 걸까?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라 다시 찾아왔던 건지, 아님 평소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선생님에게는 알리고 떠나려 했을지도. 선생님, 몸이 너무 뜨거워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이 이야기는 시청자 량진이님의 사연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아기 낳고 한 집에서 산후조리 할 때인데요. 아기 낳고 딱 한 달? 그때 어쨌든 몸 회복하는 그 시기여서 제가 더 몸 자체도 별로 많이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그때 큰 딸이 머리가 너무 길어서 미용실 가서 낮에 머리를 잘랐어요. 저녁에 지금 막 자려고 지금 애 그 작은 애를 좀 데리고 지금 막 자려고 하니까 제 남편이 또 저녁 술 먹다 보니까 이게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같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 지금 피곤해서 지금 자야 되겠는데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막내 딸을 아기를 안고 저기 작은 방으로 갔어요. 자려고. 제가 느끼기에는 자고 있었어요. 분명 자고 있었는데 잠결인지 진짜 거기 너무 생동해가지고 큰 딸이 저 뒤에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를 갑자기 안아주면서 저를 목을 꼭꼭 누르는 거예요. 목 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엄마 지금 숨 막혀. 엄마 목 좀 그만 졸라 하고 뒤에 이렇게 머리를 딱 잡았는데 머리가 엄청 긴 거예요. 뭐지? 낮에 분명 큰딸이 미용실 가서 머리를 단발로 잘랐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지? 그래가지고 그때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고, 지금 빨리 일어나서 지금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소리는 안 질러지고 몸은 굳은 상태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일어나야 되는데 몸은 그냥 거기 딱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큰딸이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큰딸이 엄마 엄마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막 우냐고 물어봤더니 같이 악몽 꾼 거예요. 큰딸도 그때. 큰딸이 그
이쪽 방에서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자면서 엄마가 죽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 같이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저는 고개 또 깨났죠. 아니면 그 소리 아니었더라면은 그때 아마 진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로 듣던 그 진짜 남들 보면 가에 눌린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그때 큰딸도 그런 무서움을 꾸고 머리도 잘라가지고 제 꿈에 또 완전 생동하게 나타나가지고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꿈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 지금도 막 그게 진짜 꿈인지 아니면 그때 몸이 약해서 가에 눌린 건지 머리 딱 자른 그날에 딱 그런 꿈을 꿔가지고 중요한 건 또 큰딸이 얘가 날 살린 건가. 그래가지고 그 방에 한 1년 내내 방에 못 들어갔었어요. 작은 방에 무서워가지고 혼자 못 있겠더라고요. 그 방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그런 꿈을 꿔가지고 1년 내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